네, 문제 3번 볼게요. 자, 1차 침전지에서 BOD 제거 효율이 40%일 때 SS 제거 효율이 얼만가 그랬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S 제거율이에요. 자, 그럼 지금 BOD 제거율이 나왔죠? 40%. 거기서 우리는 SS 제거율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봤더니 이 SS가 비용액성 BOD 제거율에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SS 제거율은 자, 비용액성 BOD니까 IBOD죠. IBOD 제거율에 비례하더라. 자, 그리고 이 전체 BOD 중 용액성 BOD, 요게 SBOD죠. 요게 차지하는 비율이 20%래요. 자, 그럼 BOD 전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는 비용액성 IBOD와 물에 녹는 BOD, SBOD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가 전체 100%라고 할 때, 얘가 20%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IBOD는 80%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SS 제거율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IBOD 제거율을 알면 서로 비례하니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걸 봅시다. IBOD가 얼마나 제거됐는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하면은요, 지금 BOD가 처음에 100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IBOD는 80 들었고 SBOD는 20 들었어요. 그죠? 20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BOD 제거율이 40%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BOD 제거율이 40%인데 여기가 지금 1차 침전지입니다. 1차 침전지에서는 여러분 뭐가 제거돼요? 생물학적으로 BOD가 분해되는 거 아니죠. 유기물 분해되는 거 아니고 침전돼서 SS가 이제 가라앉아서 제거되는 거예요, 침전으로. 그럼 이 SS는 어떤 애냐? 얘 부유물질이잖아요. 물에 안 녹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SS가 제거되면서 줄어드는 BOD는 100% IBOD예요. 그러니까 여기 BOD 제거율은 1차 침전지이기 때문에 IBOD 제거율이 40%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IBOD 제거는 지금 얼마 된 거예요? 처음에 80이었는데 지금 40이 제거가 된 거죠. 그죠? 그죠? 40이, 40%가 제거가 됐대요. 그러면은 이 BOD 제거량, IBOD 제거량은 IBOD 제거량은 얼마냐? 바로 처음에 80이었는데, 그죠? 제거율이 40%니까 0.4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아니죠. 80이 아니고, 요거죠. 40%가 지금 제거가 된 거예요. 그죠? 40이 제거가 됐으니까, IBOD 제거량은 전체 BOD 100이라고 봤을 때 40이기 때문에, 근데 요 줄어든 게 IBOD만 줄어든 게기 때문에 100 곱하기 0.4가 돼서 이게 4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80이었는데, 지금, 된게 40이에요. 그러면 제거율은 80분의 그죠? 4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0.5니까 50%죠? 이게 바로 SS 제거율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자,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1차 침전지에서는 SS 제거로 BOD 중에서, SBOD, IBOD 중에서 IBOD만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OD 전체 제거율은 IBOD 제거율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BOD를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40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IBOD가 40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IBOD는 80인데 지금 40이 됐으니까 제거율은요, 처음 양분의 제거된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분의 40이 되죠. 이게 결국에는 뭐가 돼요? IBOD 제거율에 비례해서 SS가 제거되니까 제거율은 비례한다는 얘기는 율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IBOD 제거율이 0.5, 50%니까 SS 제거율도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50%. 요게 정답이 돼요. 자, 문제 4번 봅시다. 자, 요거는 어떤 문제예요? 황산을 제조하는 공장, 그러니까 산에다가 산을 연기를 넣고 중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연기량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조금 잘못 복원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 푸시려면 단위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요 값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 연기 중화예요. 그러면 산 연기 중화 반응식, 중화 적정식.
즉각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중화적 즉식은 산의 농도 곱하기 부피는 연기의 농도 곱하기 부피랑 같으면 돼요. 한마디로 뭐가? 당량이 같으면 됩니다. 수소연의 당량과 수산화이온의 당량이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황산 같은 경우에는 pH가 2면은 수소의 농도가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2승, 그죠? 10에 마이너스 pH승이 수소의 농도가 되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2승 몰퍼리토 아니고 당량퍼리토 이렇게 노멀 농도로 넣어줄게요. 곱하기 200 큐빅미터 퍼 데이. 자, 여기 큐빅미터 리터 단위 환산 해볼까요? 1큐빅미터는 1000리터.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리터 리터 약분되고 큐빅미터 큐빅미터 약분되고 하루에 발생하는 당량이 지금 산의 당량이 나오네요. 자, 요 값이 자, 연기값 해봅시다. 자, 우리 구하는 NaOH kg per day 값을요, X라고 해볼게요. X kg per day 에요. 자, 그러면 얘를 X만큼 넣었을 때 100을 넣어주면 그 중에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연기 역할을 하는 건 순도가 90%라고 했으니까 100을 넣으면 90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0을 곱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뭘로 만들어야 돼요? 당량 퍼 데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킬로그램이죠. 그러면 우리 NaOH 같은 경우에는 1몰이 1당량이죠. 그래서 우리 당량으로 하니까 1몰일 때 분자량 얼마? 40g이죠. 그래서 1당량이 40g입니다. 그러면 이 그램을 킬로그램하고만 단위 환산을 해주시게 되면 킬로그램, 킬로그램, 그램, 그램 없어지고 당량 퍼 데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뭘로? 솔버에다가 미지수를 X를 미지수로 두고 푸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X값이 88.888 나오네요. 자, 그래서 반올림 하면은 88.89kg per day가 나오네요. 이게 정답이에요.